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생일이라 한번 켜봤습니다. 생일 축하 VM 자축.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많은 생일 축하를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일에 라방 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곰방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다 퇴근 시간이신가요? 이제 퇴근할 시간 아닌가요? 맞죠?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생일을 맞아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영상을 잠깐 올렸다 지웠거든요. 근데 제 앨범에서는 제 사진첩에서는 그 영상이 그 깨지지 않아요. 그 소리가 정말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 피드에 올리니까 소리가 엄청 깨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몰라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못 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나 진짜. 스토리에도 잠깐 아까 해봤는데, 아, 깨지더라고요, 소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IGTV에 올렸는데 소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면 녹화를 녹화를 해서 올리면 되나?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것도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정말 정말 고민이네. 요. Are you okay? Yes, I'm okay. 네, 오늘 생일 아이폰 녹화해서 앞 뒷부분. 전 지금 집이에요. 집입니다. 생일 카페 오늘 갔다 왔어요. 두 군데인데 두 군데는 다 못 가고 한 군데만 갔다 왔는데 가서 우리 팬분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봐서. 미역국은 오늘 안 먹었고 주말에 먹었습니다. 오늘 너무 덥죠? 요즘 날씨가 너무 막 오락가락해가지고. 저 오늘 부로 만 25세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만 24세였거든요. 오늘부로 25세가 되었어요. 반원십이 되었답니다. 여기 있는 비가 안 와요, 아직. 오늘은 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적지? 25개월 말고 25살 됐어요. 만! 만을 강조. 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지금 퇴근 시간이죠? 맞죠?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만 강점 늙었다고요? 그러게 어느 날부터 제 만을 따지고 있네요, 여러분. 피부 화장 저는 그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로랑 쿠션 입생로랑 쿠션 씁니다. 무슨 소리지? 오늘은 생일 축하가 맞네요. 케이크 탑했다? 이에 Thank you for life on your birthday. We miss you. 채경 씨? 채경 씨예요, 지금? 어, 채경 씨네. 채경 씨, 채경 씨, 채경 씨. 아니, 채경 씨네. 여러분, 채경 씨입니다. 채경이의 날에 채경 씨가 왔어요. 케이크 食べてないの? はい. 食べません. 생일날 채경 씨는 흔하지 않죠. 1년에 한 번뿐.
1년에 두 번이네. 아침 7시 7분도 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고요? 별거 안 했습니다. 그냥 가족이랑 밥 먹고 그랬어요. 그러고 조금 아까 들어와서 TV 보고 있었습니다. 7월 7일 날 7시 7분을 기억하겠어. 저도 기억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세요. 너무 심해져가지고 코로나가. 아, 그 영상 진짜 속상하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제가 뭐 어떻게 어디에 올릴지 모르겠는데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반복된 하루 사는 일에 지칠 때면 내게 말해요. 항상 그대의 지쳐있는 마음에 조그만 위로 돼줄게요. 요즘 유행하는 영화 보고플 때 내게 말해요. 내겐 그대의 작은 부탁조차도 조그만 행복이죠. 세상 누구보다 그
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소리가 깨지는 거야. 원본 영상에서 사운드를 줄여보라고요? 그러고 올리면 안 깨지려나? 이게 지금 내 목소리가 너무 큰가? 아니 정말 왜 이러는 거지? 아 정말 진짜 이런 변수가 생길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지 말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저 지금 집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어떻게 해볼게요. 아, 그 영상 인스타에서 안 지워져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속상해. 내가 이걸 편집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김인욱 씨한테 물어보라고요? 집이 예쁘다고요?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 특별히 본 걸 수도 있어요. 네, 직접 편집하고 녹음도 직접 했어요. 생일 선물로 올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맨날 받기만 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즘 제 일상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별건 없어요, 제 일상이. 생일 축하해. 제가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운동 너무 열심히 하죠. 요즘 운동 진짜 열심히. 치경이가 잘 부르는 해피 버스데이 투유 불러주세요. 이 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의 사랑하는 채경이 생일날 온종일 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이랄까 고민했죠. 해피 버스데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r voice is very nice. Thank you. 오늘 뭐 별거 안 했어요.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이 안 올라가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 영상 때문에. 내 앱으로 영상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경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모르는 분으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꽃 배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꽃 배달이지? 누가 나한테 꽃 배달을 보냈지? 우리 집 주소를 누가 알지? 이랬는데 왔는데 찬미 언니가 꽃과 케이크를 보냈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집으로 꽃 배달 처음 받아봐요. 센스쟁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참이, 참이.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요, 늘. 맞아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을 제 곁에 둔것 같습니다. 저의 축복이에요, 언니는. 로맨틱 걸. 저녁은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너무 늦어서 먹기가 좀 그런데 시간이. 다이스키다요. 해피 버스데이. 땡큐. 태경이 응원보도 봤어요? 봤어요. 봤습니다. 재경이는 무슨 상인가? 얼굴이 환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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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퇴근 잘 하시고 저녁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 여러분도 기분이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지만 행복하게 오늘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네요, 정말로. 제가 요렇게 저렇게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항상 생일 때마다, 아니, 뭐 생일이 아닌 날도 그렇지만 생일 때는 더더욱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팬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제 지인분들도 너무 많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준비 많이 한 건데 일단 안 올라가서 너무 속상해요, 지금. 제가 한번 뭐 소리도 한번 줄여보고 이렇게 뭐 동영상을 또 이렇게 캡처? 캡처가 아니라 이렇게 녹화 해가지고도 한번 올려보고 할게요. 근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오늘 안에 이 영상이 안 올라가면 내가 실패한 거야. 어떻게 해서든 안 된 거예요. 그럼 방법을 나한테 알려줘야 돼요. 인스타 혼내고 온다고? 지금 27분이니까 딱 3분만 더 하고 저 빠이빠이 할게요. 영상 때문에 안 되겠어. 마음이. 사운드 클라우드?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인코딩 할 때 음성 설정값 바꿀 수 있는데 96kb 이상 인코딩? 그게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오늘 저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IBTV인가? 거기 있는 거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올려볼게요. 여러분 알겠죠? 퇴근하시는 분들은 집에 조심히 가시고 도착하신 분들은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오늘 채경이의 날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